한국을 방문하면 예쁜 옷이 많은 동대문에서 쇼핑을 즐기시나요? 과거에는 이 많은 옷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창신동에 많았다고 해요. 서울 패션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창신동 이은피움 봉제 역사관이에요. 여기서는 봉제를 소재로 하는 전시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매일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멋진 전시가 열린다고 해요. 역사관 2층에서는 한국의 봉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역사관에 앉아 옛날 미싱을 돌려보았어요. 그리고 지하에 가면 이렇게 봉제와 관련된 체험도 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 전자자수 체험은 인기 만점! 신기하고 재밌었던 봉제 역사관. 전시로 마음을 힐링받았다면 오감이 힐링받을 수 있는 원모어 트립을 체험해볼까요? 한국의 전통 다과를 곁들인 플라워 티파티를 체험해볼 거예요. 마음을 녹여주는 향긋한 꽃차에 빠져볼까요? 계절마다 어울리는 그리고 효능이 서로 다른 꽃차들이 있다고 해요. 향긋한 한국의 꽃차. 눈으로 먼저 반하게 되네요. 차에 다과도 빠질 수 없겠죠? 한국의 전통 다과를 즐겨볼까요? 강사님이 차를 즐기는 법을 설명해주고 계세요. 알찬 설명과 함께 알고 즐기는 티파티. 몸과 마음이 힐링되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꽃차 체험을 하면서 다른 여행자와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만끽하는 것은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에요. 원모어 트립으로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한국의 꽃차와 디저트를 체험해보았어요. 다음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ive, play, experience. One more trip.